자, 반갑습니다. 자, 86회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 비대칭 구조입니다. 비대칭 구조에 대해서, 자, C점에 행 지지를 고려해서 행 변이가 발생하는 변에서 힘 모멘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P의 값을 구하고 C점의 소변 반력을, 근데 C점의 행지가 제거되었을 때 변성을 스케치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처짐 각법을 이용해서 풀 것이고, 자, 먼저 첫 번째, 집중하중. 피를 산정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성, 강비를 산정하면 K, AB는 2분의 I, K, BC는 6분의 I 길이죠. K, CD는 4분의 I. 이거를 풀면 K, AB는 0, 3.0. K, BC는 1.0. K, CD는 1.5가 됩니다. 두 번째, 미지수 산정입니다. 회전각 세타 A는 세타 D 0입니다. 하지만 세타 B, 세타 C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이걸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행 변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므로 R, A, B, R, C, D는 0. 따라서 A, B, C, D는 0. 세 번째, 고정단 모멘트입니다. C, B, C는 마이너스 C, C, B 마이너스 8분의 P, L 는 마이너스 8분의 p 곱하기 6은 마이너스 4분의 3p. 이 고정단 모멘트가 나왔고요. 네 번째, 처짐 각법 기본식입니다. 약산식 하면 m ab는 KAB, E세타A에 플러스 세타B 플러스 부재각 플러스 CAB는 자 0이죠. B가 사라졌죠. 따라서 3 세타B MBA는 3 E세타B 6 세타B MBC는 1.0 2 세타B 세타C 마이너스 4분의 3P 이게 풀리고요. 그 다음에 MCB는 1.0 세타B 플러스 2 세타C 플러스 4분의 3P MCD는 1.5 2 세타C 3 세타 C MDC는 1.5 세타 C. 자, 이렇게 처짐 각법으로 해서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집중하죠.
AFP 산정에서 강성 강비를 산정했고요. 미주 산정했고 공정 모멘트 천연화법 기본식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섯 번째 집중 하중 P를 산정하면 자 문제 조건에서 조건에 힘 모멘트를 대입하면 MAB는 3 세타 B 34.59 따라서 세타 B는 11.53이 나오죠. MDC는 1.5 세타 C는 마이너스 25.96 세트 C는 마이너스 17.31 MBC는 2 세타 B 플러스 세트 C 마이너스 4분의 3P 마이너스 69.22 따라서 2 곱하기 11.53 17.31 마이너스 4분의 3P는 마이너스 69.22 이걸 통해서 따라서 P는 100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집중하중 P를 만들어 드릴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C점의 수평 반력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A, B, C, C가 그 다음에 D 열에 했을 때 H, A, P, R, H, T가 생겼으면 시그마 FX는 제로 따라서 H, A 마이너스 R 플러스 HT는 제로. 따라서 R은 2분의 MAB 플러스 MBA 플러스 4분의 MCD 플러스 MDC는 2분의 34.59 69.22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51.93 25.96 그건 32.4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C점에 행 지지가 제거되었을 때 변형 형상입니다. 이 상태에서 P가 주어지죠. 그러면 A, B, C, D면 이런 식으로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처진각법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자, 86회 들어가면 자, 집중하중 P를 구하고 C점 수평 완료 이 스케치 하는 겁니다. 그럼 P 산정할 때 처진각법을 이용해서 집중하중을 이용했고요. 집중하중 P가 산정이 되면 P가 얼마인지 나오고 C점의 수평 완력은 얼마다 나오죠. R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2022년 6월 10일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37분. The best or nothing.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